안녕하세요. 신바람 이박사 지혜 영어입니다. 지혜도 없고요, 영어도 배우고요. 자, 오늘은요, 친구입니다. 친구, friend입니다. friend, friend. 예. 친구 없는 사람 없죠? 네.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래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예, 굉장히 유명한 이 미국 드라마였죠. 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정말 친구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이제 수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정말 유쾌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감동적으로, 네, 스토리를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이 서브 타이틀이 뭐냐면요, Five Surprising Ways Your Friend Influence You Backed by Science입니다. 예. 그 다섯 가지, five surprising way, 깜짝 놀랄 만한 방법이다.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Your friend influence you.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굉장히 다섯 가지 굉장히 놀라운 way 방법들이 있다. 근데 또 이게 뭐냐면,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Backed by science. Backed입니다. Backed가 아니라요. K 발음이 없어지고, backed by science.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 backed, 그렇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 저널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예, 그런 거에서 발표된, 그러니까 꽤 객관적인, 예, 그런 사실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친구에 관해서요. 너의 친구들이 당신한테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인플루언스 아니야.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스. 굉장히 유용한 단어죠. 예.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인플루언스나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스.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trong willed friend can increase your self control. Strong willed friend can increase your self control. 그러니까 굉장히 strong will, 강한 의지를 가진 friend는 can increase 할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your self control. 그러니까 자제력, 그죠? 이 자기 통제력을 self control입니다. Self control, self control, self control, self control. Self control, FC가 붙으니까 F가 조금 약화되죠. 무력화되죠. 그래서 self control, self control인데. 당신의 통제 능력을 강화시킨다, 증가시킨다. 예, 이거는 상당히 맞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이제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랑 뭘 하면 내가 평소에는 잘 못하는데 같이 묻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운동 같은 경우. 나 혼자 그냥 했으면은 작심삼일이었을 텐데, 친구랑 같이 하면, 그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면 그냥 묻어서 상당 부분, 예, 저도 그 언더 컨트롤 하면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예. 그내 옆에 친한 친구가 굉장히 집중력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예, 공부를 하게 되는. 그래서 내 increase 많이 있어, 마이 셀프 컨트롤 능력을 할수 있는, 예, 그런 경우가 있다. 예,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주변에 strong willed friend가 있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 묻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fewer friend increase the likelihood you will take financial risk. Fewer friends increase the likelihood you will take financial risk. 그러니까 친구가 적은, fewer friends를 가진 사람은 increase 증가한다, 뭐가 likelihood 가능성이, 그런 공산이 뭐뭐할 공산 가능성이 likelihood 앞에 강세가 있죠. 예. increase 뒤에 increase 리에 강세가 있는 겁니다. increase the likelihood 그런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어떤 가능성이냐? You will take financial risk.
당신이 이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할, 예, financial risk를 take할 그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것도 이제 통계조사죠, 통계조사. 층과 많은 사람들이랑 층과 적은 사람들이랑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친구가 적더라. 친구가 많을수록 이 파이낸셜 리스크가 없다. 좀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산다. 라는 통계 조사입니다. 맞죠?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보면은, 그렇죠. 솔직히 친구가 많다는 거면 그만큼, 예, 이 파이낸셜이 어느 정도 서포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 돈을 가지고 이제 친구를 새기는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을 새기다 보면, 아, 내가 파이낸셜 리스크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도 더 의기소침해지면서 더, 예, 파이낸셜 리스크의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Too many social media connections, yeah, can increase your stress level. Yeah, your stress level을 increase 시킨다. 뭐가? Too many social media connections. Yeah, social media connections.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카톡, 밴드,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거 다죠.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이걸. 이런 너무 많은 소셜 미디어 커넥션들이 내 우리의 스트레스 레벨로 인크리징 시킨다.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사실 이것도 맞죠. 제가 봐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지만 이제 뭐 밴드도 많고 보면 대부분 이제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내가 좋은 데 갔다. 뭐 좋은 음식 먹었다. 그죠? 뭐 그런 것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다. 이게 좀 과시용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야, 그 좋은 데 잘 가네. 좋은 거 많이 먹고 사네. 그러면서 좀 비교하는. 예, 좀 비교하는. 그러니까 내 삶과 그, 친구들의 어떤 그런 삶들이 비교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 too many social media connection은 우리의 스트레스 레벨을, 이 레벨입니다. 레벨을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그 내용 그 자체를 이런 스트레스 레벨을 올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교하는 어떤 그런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아, 재밌게 살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좀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close friend. Could be the secret to longevity. 예, 영국식으로는요, longevity이고요. 미국식은 longevity입니다. 예. 그러니까 close friend, close가 아니죠. close입니다. s죠. 예. 닿는다라고 할 때는 close, z 발음이고, 가깝다라고 하는 형용사로 쓸 때는 S 발음입니다. close friend. 네.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은 이 비법이다. 이 비밀이다. 이거죠. 비법이다. Could be the secret. 뭐에? longevity에. 그죠? longevity. 그죠? longevity가 뭐요? 수명이죠. 장수죠. 장수. 오래 사는 거. 그죠? 오래 지속되는 거를 longevity라고 합니다. longevity. 이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 그냥 long life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알아두면 나쁘지 않습니다. longevity입니다. longevity. 장수한다. longevity. 그러니까 아주 이 close friend가 장수의 비법이다. 비결이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close friend가 많으면 장수하고 close friend가 없으면 단명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실제 예, 이것도 나와 있는 사실이죠. 이것도 통계 조사에서 논문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가 수명을 조사를 많이 했죠. 학력이나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지위나 그다음에 술, 담배, 어떤 식습관. 이게 다이 연관성, 이 수명이랑 연관성을 다 봤는데 제일 연관성이 큰그 인자가 이 친구수였다고 합니다. 친구수. 제가 봤을 때 그냥 친구수가 아니라 진짜 close friend 지수, 가까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이 자기의 수명하고 굉장히 직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그 유명한 또 통계도 있죠. 이 비만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비만도 뭐가 가장 핵심적인 인재냐, 어떤 사람이 이게 비만을 잘 걸리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전자적이다, 식습관이 그렇다, 이거보다는 이 인자보다는요 뭐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닌데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느냐가 가장 이 비만과 관련된 핵심 인자라고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 발표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그러니까 뚱뚱한 친구를 사귀면 내가 뚱뚱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래쪽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죠? 예, 친구 세 명이 쫙 있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여기 봐도 좀 끼리끼리 다니긴 하죠, 솔직히.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수명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내 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죠. 허튼 소리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다. Longevity, longevity하고 관련이 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Friends can greatly influence your choice입니다. 예, 친구들은 Friend can greatly가 아니라 TL이니까 T가 무력화해서 greatly, 예, 크게, 아주 대단하게 크게, 예, influence입니다. Influence, 영향을 준다. 당신의 choice에, your choice입니다. 당연히 친구들이 내 선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죠. 예.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도 나 친구가 야뭐 이거 되게 재밌더라,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거 꼭 봐야 되죠. 야 이거 어디 갔더니만 이 음식 너무 맛있더라, 상당히 영향을 주죠. 예, 나도 가서 먹어야 되는 거고. 직장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친구나 선후배가 야 거기 너무 좋다, 근데 상당히 우리가 우리 선택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 끼리끼리 논다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봐도 예, 우리 선택에 상당 부분 인플루언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비슷한 상황에 가고 예,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마음이 통하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죠. 예. 아무튼 friends는 예, 우리 our choice에 굉장히 greatly influence 한다. 예, 이 다섯 가지 다 살펴봤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예, 이건 지금 다 저널에, 사회학 저널에 다 나와 있는 예, backed by science입니다. 예, 사실에 근거한 다섯 가지 사실입니다. Strong willed friend can increase your self control. Fewer friend increase the likelihood you will take the financial risk. Too many social media connection can increase your stress level. Close friend could be the secret to longevity. Friends can greatly influence your choice. 그래서 우리 알수 있는 건 결론이 뭐냐? Make a good, positive, strong will, close friend를 만들어라. 뭘 위해서? Your happy and long life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긴 삶을 살라고 하면 good, positive, strong will, close friend가 많아야 된다. 라는 거겠습니다. 에어라 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